김희로 인생 이야기. 한때 초식남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초식동물처럼 온순하고 착한 남자이고 더 나아가 여성스러운 취미나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를 가르치며 궁극적으로 이성교제보다는 본인의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하여 인생을 즐기는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탤런트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알려진 노총각 김희루가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합니다. 탤런트 김희루의 오랜 무명 생활과 그의 인생관이 흥미롭네요. 김희루 임혜진 결혼 사진. 탤런트 겸 영화배우 김희루는 1963년 6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52살이죠. 서울 아현초등학교, 서울 환일중학교, 서울 한성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졸업. 1985년 K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드라마 옛날의 금잔디, 바람은 불어도, 푸른 안개, 토지 등에 출연했고 2005년 신입사원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달콤한 스파이, 강남엄마 따라잡기, 대물, 무사 백동수, 닥터 진, 못난이 주의보, 가족끼리 왜 이래 등의 드라마와 저 하늘에도 슬픔이, 아이리스 이 등의 영화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희루가 연기자가 된 것은 우연의 일입니다. 김희루의 학과가 연극영화과였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진학을 했던 것이죠. 김희루 사실 재수해서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재수 시절 프랑스 문화원에 가서 하루 종일 영화 보고 근처 갤러리에서 전시 구경하는 게 일이었다. 그러면서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중앙대 연극영화과 공연 리플렛을 받게 되었고 그 순간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에 영화 연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김희루 그렇게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 나서도 탤런트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동기인 탤런트 이재룡 씨가 KBS 공채 원서를 가져와서 같이 시험을 보자고 했다. 김희루 탤런트 시험에 4차까지 이재룡과 함께 올라갔는데 결국 이재룡이는 떨어지고 저만 되었다. 이재룡은 그해 가을 MBC 공채 탤런트 시험에 붙어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김희루에게 탤런트 시험을 권유했던 이재룡이 먼저 떨어지고 김희루가 합격을 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재룡 역시 MBC에 합격을 했다니 다행이네요. 김희루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또 연기더라고요. 한때는 방황도 많이 했어요. 심한 좌절감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당시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알아요. 그때 그 시절이 제겐 약이 됐단 사실을 말이죠. 김희루 지금은 작고하신 분인데 박병호 선생님이라고 작가셨어요. 하루는 절 붙잡아두고 그러시대요. 좀 더 곰삭을 필요가 있겠다라고요. 자신의 눈엔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는 꽃처럼 보인다면서 세상의 아픔을 좀 더 겪고 나야 제대로 된 연기자로서 살 수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힘들 때마다 그 선생님의 말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품이 지금의 절 만든 셈이죠.
김희루는 처음 무명 생활을 전전하다가 연기 생활을 그만둘 뻔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의 조언으로 마음을 다잡네요. 처음 연기 생활을 시작한 것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조언을 주위에서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마 김희루의 인간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겠죠. 대학 친구인 이재룡과는 여전히 절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루 연기자를 시작하게 한 친구 이재룡과도 친하지만 아내인 유호정과는 더 허물없이 지내요. 이재룡이 왜 나보다 저와 더 전화를 자주 하느냐고 질투한 적이 있을 정도죠. 그리고 윤유선, 양희경, 박성미, 이휘향, 유호정 등 여배우 모임에 청일점으로 참석하고 있어요. 사실 남자가 여자들과 친구로 지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자보다 더 섬세한 여자들의 성격과 잘 맞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김희루의 인간성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자들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것 같네요. 김희루는 스스로의 성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김희루 제 성격을 제 입으로 말하긴 좀 우습.